저희 KBS로 올해 초에 삼척의 한 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KBS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강릉의 5조 원대 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해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피해 보상가가 142억 원에 달한다는 한 어작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물속의 상황을 박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해안가에서 발전소용 항만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발전소 건설로 사라졌다는 한 어촌계의 양식 어장, 면허번호 35호 어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장은 육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20m를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 나타납니다. 안반지대입니다. 멍게는 곧잘 눈에 띄고 가끔 해삼도 발견됩니다. 바다 쪽으로 2, 300m를 더 나아가자 안반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거대한 모래밭이 나타납니다. 수심은 40m를 훌쩍 넘깁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멍게나 해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금 불가사리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어장에 대해 발전소 건설업체가 해당 어촌계에 준 피해 보상액은 142억 원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하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습니다. 보상 대상 수산물은 멍게와 해삼, 전복 세 가지입니다. 연간 161톤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어장 전체를 안반지대로 본 결과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어장의 7개의 지점을 골라 바닷속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안반보단 모래밭이 훨씬 많았습니다. 30% 안 될 수도 있지. 20에서 30%가 쌓여 왔다 갔다 하지. 더 크지는 않아요. 국립해양조사원도 이 지역의 안반 비율을 3분의 1 이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멍게나 전복 같은 부착생물은 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들은 주로 안반 그런 부근에 살기 때문에 모래 쪽에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상가가 실제보다 3배 정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해당 어촌계는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보상이 실제 피해액보다 많이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대학 연구팀도 자신들이 실제 바닷속을 조사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쪽은 무작위로 설정이기 때문에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하고 안 하는 지역이 균형대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장을 나타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자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